다음은 3분기 기업 실적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3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인기몰이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엔진 결함에 대한 이 평생 보증으로 비용이 발생하면서 3천억 원대 영업이익에 그쳤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현대차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대차는 2019년 3분기 영업이익이 3,7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10년 만에 최악인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3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 2분기와 비교하면 70% 가깝게 영업이익이 줄었는데요. 주요인은 6천억 원가량의 충당금이 품질 비용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대차는 세타2 GDI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평생 보증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영업이익률이 1.4%를 기록했습니다. 김 기자, 해외시장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현대차는 3분기 해외시장에서 110만 3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6% 줄었는데요. 올해 현대차 북미시장에선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시장의 부진이 전체 해외 판매 성적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4분기 또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팰리세이드 등 SUV 신차 중심의 판매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현대차의 대표 세단 그랜저의 신형 모델이 다음 달 출시되는데요. 그랜저는 6세대 모델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약 34만 대가 팔리면서 SUV의 인기 속에서도 누적 판매량 기준 국내 1위 차량 차종입니다. 여기에 곧 최고급 SUV 제네시스 GV80가 연말쯤 출시할 예정이어서 북미와 내수시장에서 판매 신장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